네,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, 무더위 건강 유념하시고요.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두 분 앞으로도 좋은 연기 기대할게요. 와우! 개콘 여자 PD. 오. 진짜 못생겼어. 담당 PD를 향한 거침없는 공격. 용감한 녀석들의 박성광 씨. 7% 리얼. 오, 오케이, 많이도 갔다. 자. 지난주 결국 1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. 담당 PD를 향한 발언이 이렇게 모두 편집되고 만 것인데요.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? 당신 날 이길 수 없어. 나 이겼다. 내가 이겼어. 오케이. 내가 이겼어. 오케이. 박성광 단독 인터뷰, 이것이 궁금하다. 방송 후 박성광 씨의 통편집 사건은 일파만파, 구족이란 평가까지 있었습니다. 지난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개그맨 박성광입니다. 그렇게까지 뭐 밝히고 싶지 않다는데, 저도 뭐 밝히고 싶지 않고요. 거기 나온 방청객들이 알 겁니다. 서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. 지난 방송 후에 처음으로 모인 용감한 녀석들. 왠지 가라앉은 분위기. 동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? 아, 저 진짜 몰랐어요. 이게 왜 뭐 말처럼 올 곳이 왔구나. 직감당 어떻게 하려고. 잠깐만, 이렇게 말한 것도 편집되는 거 아니에요? 야,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. 이러고 다 편집시킬 수 있어요, 우리가.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. 불신에 이은 배신의 현장. 진작에 편집을 썼어야지. 늦은 감도 있고. 이걸로는 안 돼요. 어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대응하는 자는 어떤 뭐랄까 개그맨으로서 이제 끝난 거죠.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해야 될까요? 우리 박성광 씨가 좀 무모한 도전하는 것 같아요.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시잖아요. 뭐 못생겼다든지 뚱뚱하다든지 이런 거는. 질은? 질은 뭐 잘생겼나? 왜 목소리만 붙은 거지? 오. 2주 연속 못생겼다고 놀렸더니. 오. 나한테 욕했다. 코너 제목처럼 박성광 씨 정말 용감하군요. 화제의 서수민 PD. 왜요? 예쁘지 않습니까? 본인은 몸매도 서양, 자기 서양 여인의 몸매라고 보고 있다는데. 하여튼, 진짜 약간 못생겼습니다. 진심입니다. 눈 하나도 안 보태고. 아슬아슬한 외줄차기 개그, 관객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난 재밌다고 생각해요. 그래가지고 서수민 PD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. PD라는 거 자체가 이제 좀 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렇게 개그스러워 삼는 거 자체가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거예요. 아, 예. 박성광이 하는 개그는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권위주의의 붕괴 뭐 이런 걸 실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. 가장 한국적인 정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얘기는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재미를 주는 걸 원하지, 그것도 확 나가버리면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. 근데 다행히 지금 그 PD와 박성광은 적정한 선에서 서로 타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것은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죠. 네. 솔직히 허락을 맡고 했었어요. 절대 짜고 친 거는 조금 있다, 있긴 한데 요즘은 짜고 친 거 거의 없다. 한 2대 8? 8의 리얼이고 2가 좀 조금 네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. 개그와 리얼의 절묘한 조화. 그런데 박성광 씨, 정작 PD 앞에서는 좀 작아지는 모습인데요. 이번 주에도 용감한 발언이 계속 될까요? 궁금합니다. 이것도 끝났는데 소감 어떠세요? 하지 말라는 게 많아. 선생님 뭐라고 하시나요? 아니요. 네, 되게 살살 했거든요. 무대 올라가면 또 모르죠, 내가. 어떻게 할지. 비장의 무기가 있을까요? 기대하세요. 무대에서 어떻게 하나. 진짜 실력문에서는 어디가 또 뒤처지지 않습니다. 외모가 많이 뒤처져서 그게, 예, 당신의 문제점. 무대 밖에서도 이렇게 코너에 몰입한 모습. 뼛속까지 개그맨이군요. 기대해요. 카메라 끄기 없고, 마이크 끄기 없고요. 나 분명히 얘기했어. 우리 약속한 거예요. 그건 너무 심한 거니까, 그것까지 없어. 오케이. 용감한 개그맨 박성광 씨였습니다. 네, 그동안 각시탄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그 이강산 역할이었는데, 이강산 역할을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이제는 정말 정말 사랑스럽고 연기 잘하는 제 동생 주원 씨가 2대